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뽀드티입니다. JYT 오랜만에 위장막차 앞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의 차는 무엇이냐, 쉐보레에서 새롭게 출시할 야 타 타오입니다. 자, 국내에 출시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교 대상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캐딜락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지금 쉐보레에서 현존의 제일 큰 모델, 캐딜락에서도 지금 제일 큰 모델 에스컬레이터 대 타오입니다. 환경 인증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국내에는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조상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솔린 모델만 먼저 출시를 하고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추후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젤이 나온다면 저도 진짜 구매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카니발의 아우성을 무찌를 만한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왜냐, 디젤 모델이 나오면 끝이에요. 그리고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도 최소 연비가 굉장히 안 좋다고 말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해외에서는 타오 모델 자체가 연비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유튜브에도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오라는 차량을 검색을 해보시면 거의 해외에 거주하시는 우리나라 분들이 보통 이제 리뷰를 많이 하셨거든요. 굉장히 극찬을 많이 합니다. 왜냐? 사이즈가 넓어졌어요. 트렁크 3열 쪽이 236mm인가 좀 늘어났다고 해요. 이번에 신모델부터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영상에 보는 것과는 달리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요. 이 근처에 지금 모하비도 있고 다 있지만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 보이거든요. 굉장히 애기를 만드는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엠블럼 이렇게 가렸는데 쉐보레는 원래 이런 호랑이 무늬로 이렇게 위장막을 합니다. 그리고 전면부 같은 경우는 LED 라이트, 네, 위에서 아래로 써가지고 반사로 이렇게 비추는 모습 같아요. 네,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그 다음에 DRL이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 이 본네트 이 라인 자체가 이 차체 크기에 맞게끔 살짝은 작아졌어요. 작아진 느낌이에요. 왜냐면 운행하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부품들이 한국 GM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수출형의 차량에 가깝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쉐보레가 안 그래도 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합니다. 근데 이 타오가 나오면 정말 대박인 거죠. 그리고 수출형에 붙어있는 이 라이트, 네, 이 프론트의 리플렉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그대로 달려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리고 전고 굉장히 높은데 이 서스펜션 자체가 에어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컬레이터도 에어 서스펜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승차감을 엄청나게 좋게끔 만들어주죠. 그리고 사이드 야 이거 사이드 오우 진짜 내 얼굴만 하지 않냐? 네,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와 마찬가지로 도어를 열었을 때 전동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나오죠. 네. 아무래도 좀 크니까, 크다 보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장막 테스트카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최상위 트림, 네, 최상위 트림을 보여주고 있고, 전면 유리하고 1열 유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노선팅이지만 2열과 3열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 유리, 네,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모니터도 지금 다 달려 있고, 뒤에 리어를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236mm인가 늘어났다고 해요. 굉장히 길어진 거죠. 자, 측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유구 쪽은 왼쪽에 있습니다. 이거 제가 눌러보고 싶은데 건들면 안 되니까 이 해당 모델 지금 테스트카는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리고 뒤에 리어에 보시면 이렇게 쉐보레 마크가 있는데 좌측과 운전석 쪽과 조수석 쪽에 테일램프에 들어있는 각인이 달라요. 우측에는 쉐보레 마크가 달려있고 운전석 쪽에는 이 쉐보레 필체로 필기체로 영어로 지금 써 있습니다. 클리어 테일 램프가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는. 근데 진짜 실제로 봐도 에스컬레이터보다 더 훨씬 더 이뻐요. 그리고 지금 제 키가 1m90이잖아요. 네, 키 엄청나게 커 보이죠, 얘가 더. 이거 진짜 새 차려면 죽음이야. 이거 죽음인 거야, 진짜.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3열이 좀 보이거든요. 3열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리뷰한 몇몇 분의 영상들을 보니까 요즘같이 그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 캠핑하시는 분들은 짐을 많이 싣는 거, 차박하시는 분들은 평탄화, 일자로 평탄화가 되는 이현 의자가 자, 아이오닉5입니다. 아이오닉5 트렁크 자체가 굉장히 짐이 많이 실려요. 예, 굉장히 짐이 많이 실리거든요. 가스도 갖고 다닙니다. 자, 그리고 리어를 보시면 이 머플러의 디자인 자체가 쌍발, 듀얼 머플러. 네, 양쪽 좌우 측에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고배기량이다 보니까 머플러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X5M이나 X6M, 뭐 고성능차 같은 경우도 머플러가 양쪽 좌우측에 듀얼로 뽑아져 있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도 듀얼로 뽑아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차량 가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7천만 원대에서 8천만 원대까지 호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쉐보레는 현대기아랑 다르게 옵션 장난질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착각만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쉐보레에서 굉장히 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무리 하시죠. 자, 여러분들, 쉐보레에서 정말 대박인 차량이 이제는 나올 예정이니까 펠리세이드, 기아에는 카니발 구매를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박인 차량이 나옵니다. 쉐보레 타! 호호호호. 들어가세요.